스피드 올려주고. 야, 22,000이야. 오늘 안에 4,000 넘겠는데, 24,000? 이걸 클리어해서 곰을 죽이는데 꽃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잡을 수 있겠지? 많이 올렸으니까. 이 진영 레벨 올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세진 것 같죠? 데미지 3000이었으니까 300 올라가면 10% 올라가네. 그렇네. 전 맵이 더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이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잡습니다. 여기서 당했었나? 그치 그치. 괜찮겠다. 괜찮겠다. 스킬로 딜을 때릴 게 없긴 한데 지금. 야 저기 뭐? 아 별로 안 차는데? 딥라인 때리는 거. 별로 안 아프죠? 오 괜찮은데 특성? 세졌네. 이거 번개 때리면은 딥라인 거 없어지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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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야 검은색이야. 원이브는 하는데 이거 보상 뭔데? 플라이몬. 나 플라이몬 관심 없습니다. 얘가 원뿔몬을 준다고? 왜? 아니 뭐 주면 좋긴 한데. 아 그래 하자. 모르겠다. 우리 세편 나가겠는데 큰일 났는데? 분량 너무 잡아먹는데? 그래도 어제 보더랜드 놓아줬으니까. 어쌔신 크리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저 그레이몬이 원래 저렇게 비슷한가요? 색깔, 눈 색깔도? 얘는 그렇다 쳐. 얘는 그렇다 쳐. 근데 블랙 오그레이몬 아까 초롱초롱했거든요? 내가 본 짤에서는 노란색이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 되겠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야. 아, 진짜. 아, 더럽네. 이거 위험하다? 아, 그레이몬 디나인을 보내자. 뒤로 가야겠다. 안 돼, 안 돼. 뒤로 가야겠다. 뒤로 가자! 여기서 뭐죠? 톱니. 아이고, 커지지 마. 안 들어본 데는 애죠, 얘는. 워이몬 조각. 톱니 워이몬은 대체 뭔 조합이냐? 하늘의 선물. 4-4 클리어. 에리트 스테이지. 리을 빠졌죠? 뭐야 이거? 좋아.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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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자. 딜을 빨리 넣으면은 금방 셀 수가 있으니까 17,000에 1,400. 아, 아니야. 난 믿고 있어. 잘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스킬 어때? HP 저급 강화. 푸티 썬더, 롤링 가드. 가자. 원뿔몬 승급할 준비하고,
20개죠? 지금 몇 개야? 저기서 3개 하루에 돌 수 있고 상자에서 먹었고 보자. 아, 오빠 살 걸 그랬어 조각. 아, 그 괜히 샀네? 아유, 이게 조각 샀으면은 오늘 올렸겠는데 승급. 뭐냐? 아, 댓글이나 좀 읽을까 그럼? 어디 보자. 이 게임 복잡해서 그만뒀는데 다시 해야 되나? 아, 다른 모바일 게임이네요. 아, 디소체가 아닙니다. 어디 내 채널 가서 활동 알림 스타크래프트 디소체 스타 스카이림 어... 스카이림 모바일 게임 디소체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달리네. 어, 좋아 나쁘지 않아. 아, 뭐야 밀리는 거야? 아, 깨기만 하면 돼. 많은 거 안 바래. 깨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돼. 아, 이제 순수하네. 텐타모는 뭐 사라졌어. 그레이몬이 이젠 아닙니다. 에이스가 아니네요. 어, 뿔찌르기 딜은 진짜 환상적인데? 어, 들어가는 거에 비해 뭐 숫자 뜨는 거는 환상적인데 어, 들어가는 것도 애매하다. 곰탱이 때문에 딘나인 3명 힐을 못 봤죠. 오우 도베르몬 캡테리몬 나오나 보다. 제가 주는 거는 뭐 별개지만 일단은 나올 것처럼 나오네요. 엘리트 선전 받아 먹고요. 전투력 상승. 전투력 상승 이벤트 몇 가지 계산돼서 나온 거야? 메인 클리어. 자, 특성 먼저. 특성은 표시 안 되네. 전방 후방. 아, 이렇게 전방은 체력 후방 구분이요. 이거 한 몇이 올라갔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레나 보상에서 시간 너무 빨리 갔다. 큰일 났다 이거. 시간이 사라져. 장비 2레벨 장비 올려주고 데미지 올릴 수가 없었네. 4만원이 없어? 골드 충전해. 아, 황금손 캐스트 1일 캐스트. 야, 어딨어? 어디서 이게 1이 만원이 아니라 아, 12만원이구나. 아, 착각을 했네. 올려주고 아, 좋아. 막 올라가. 13% 좋아. 훌륭해. 소환 그리즈몬 조각. 아, 그리즈몬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진화시킨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리즈몬이 전부 다 진화 상태인 걸로 바뀌나? 골드 뽑기 20회, 다이아 뽑기 20회.
다이아 뽑기 120회를 하면 블랙 그레이몬을 준다고? 다이아 뽑기가 뭔데? 아 이거를 120회 하라고? 나 14번 됐다고 돼 있는 거 이건 뭔 소리야? 나 다이아 뽑기 한 적 없는데? 아 다이아로 뽑기를 하라는 뜻인가? 아 이게 복잡하냐? 다시 들어가 보자. 아 어느 거였어? 이벤트? 100개 시련 가루. 레오몬 1일 할인. 에 뭐였지 뽑기 보상이었나? 다이아 뽑기가 뭔데? 다이아 골드 뽑기. 다이아 뽑기? 골드 뽑기 이거잖아. 그럼 다이아 뽑기 다이아 사는 거 맞네. 다이아를 150번 뽑으라는 거는 뭔 소리냐? 야 진짜 비싸다. 야 이 스팀 게임 하나 가격인데 거의 고티 받은 스팀 게임 하나 가격인데 세일하면 3개고 VIP. 됐다 일단은 남는 걸로 뭘 살지인데 할인하는 거 좀 사보자. 자 이거 말고 가차로 가서 소환. 아 이거 말고 일단 강화. 일단 강화. 그 뭐야 그거. 아 가차란 뭐였지? 장비 가차, 장비 사기. 아 이벤트 이거네. 아 이건 또 이래? 아 이건 또 이러고? 아 이건 또 이래? 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HP 물약 대 200개 골드 보상 점점 구려진다? 아 다음은 뭐야? 수정상자라는 게 있어? 인피니티 에로 이게 뭔데? 설명도 안 나와 그냥 눌러도. HP 물약태 이거 하나 살까? 가방 HP가 100 증가한다. 아 일단은 시간을 지금 너무 죽이고 있으니까 엘리트 돌리겠습니다. 돌릴 거 없나? 이걸로 돌려. 주옥 많으면 뭐 도움이 되겠지 언젠가는. 스노우 아군몬 돌리고 레오몬 다 돌렸죠? 여기서 이제 메인 돌려서 30레벨 거 없는 거 아니야? 32레벨 거 있는 거 아니야? 안 뜨죠? 일단은 보자. 다 돌려. 일단은 돌려. 아 싸우다 보면 뭐 나오겠지 뭐. 몰라. 이건 막 2일 동안 하고 있네. 뭔 짓이야. 아 오늘 이제 포켓몬하고 스타크래프트도 해야 되고 마블도 해야 되고 스카이림도 해야 되거든요. 아 너무 싸질러놨어 내가. 아, 내 잘못이요. 아, 적당히 질렀어야 되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스탯을 끊어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주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에 게임 많이 하면 되지. 평소보다 많이 하면 되지. 주말에 많이 하지 뭐. 아 큰일났네 이거 엔딩 다 봐야되는데. 아 근데 어쌔싱크리드 어떡하냐 장모도 안돼서. 아, 윈도우 업데이트 괜히 했어.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야, 모토룸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시즌1 처음 할때 얘를 되게 좋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듬직했거든요, 앞에 서 있어서. 시즌1도 재밌었는데, 시즌1도 따로 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넘겼네. 하긴 뭐, 2는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죠. 복잡하기도 하고, 2가 해보면 확실히 1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한 마리씩 나오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약하기라도 하던가. 한 마리만 달랑 나와서 이렇게 세니까 뭐 기분 이상하잖아. 막 궁극체 완전체 막 나왔을 때도 이기다가 무슨 성숙기 한 마리 이렇게 못 죽이고 있으니까 심장이 미묘해지잖아.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푸가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깽판을 쳤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름이 푸가몬이었군요. 난 우가몬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랬구나. 잘 잡네요. 다음에 스킬 딱 쏟아보면 끝나겠다. 여기 보스가 얘야? 단일 회복. 아, 지 회복한다는 거 아니야. 한 마리만 잡는 기술이 매력있다.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무조건 전체 기술이 효율이 너무 좋아서 전체 기술이 좋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마리를 진짜 막 없애버리는 옛날에 그 베르제브몬이나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 같은 그 말고 또 뭐였지? 듀쿠몬이었나? 뭐 그거랑 메탈 가루르몬 펼치된 것처럼 한 방에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을 텐데 특색이 강해졌으니까 이번에 나중 가면 내 생각에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엄청 센 놈인데 얘가 피읍을 하는데 한 마리한테 막 극딜을 넣는 거예요. 하나씩 죽이는 거지. 혼자서 막 극딜 다 받으면서 하나 잡아먹고 체력 채우고 상대는 하나 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잡아먹는 그런 거 하나 나올 것 같다. 벌써부터 끔찍하다. 상상만 했는데. 아, 얘 왜 이렇게 세냐? 많은 게 좋아. 뭐 한 마리 있으면 점점 더 세죠. 데미지는 근데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세지는 것 같지는 않다. 세쳐 봤자라서 보스가 위험하지. 이렇게 애매하면은 차라리 한 마리 나온 애들도 약했으면 좋겠어. 여러 마리 나온 애들도 세고. 그래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애매하게 나오니까. 아 뭔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건 야 딱 이 몬스터를 보면서 야 이 몬스터는 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 몬스터는 똑같은데 많이 나오면 약하고 한 마리 나오면 강하고 이래서 아 너무 좀 그렇다. 많이 얹잖아. 불날리기. 그치. 다 몰려서 때리냐. 이거 서있는 순서대로 때리는 건가 보죠? 받아먹고 특성 포인트. 특성 포인트 빨리 받아먹자. 쉘몬. 그냥 금방 바로바로 가는데? 보상 좀 받아. 원뿔몬 냄새 난다. 아 일단 특성 올리고 원뿔몬 어때? 승급. 아 한참 남았구나. 정말 오래 걸리네. 그래서 뭐 오히려 빨리 된 걸 수도 있고 지금까지 템포가 빨라서 그런 거지. 육성의 특성 뜨네요. 아까 안 떴던 것 같은데. 저는 후공 올리겠습니다. 이거 20 올라가죠. 아 이게 많이 세지긴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7개를 해야지 후방이 올라간다. 공격으로 하죠. 저는 끌 뻔했죠. 뭐야? 아, 나 5포인트야? 좋아. 많이 올려. 공격이 세야지 사람이. 저 공격적인 포지션 좋아합니다. 옛날에 어느 걸 해도 특정 디지몬을 모으거나 어떻게 안 맞물리면 못 이기거나
확실하게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건 이제 많이 올리는 사람이 유리하겠다. 확실하게 이 뭐가 밸런스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고받는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센 놈이 세게끔 말 그대로 완전체는 아니고 이래도 완전체는 아니고 궁극체 중에서 약간 좀 마이너한 것도 투자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좋아요 쭉쭉 가자 블랙 있네 여기는 블랙 5개야 4개에서 4개에서 진화하도 완전체 상태에서 5개 유지되겠구나 승급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네 그럼 승급 무조건 좋은 거네 조각이 문제지 내가 만약 블랙 내가 만약 워그레이먼 그레이먼 조각을 100개 갖고 있는데 이걸 한 20개 남겨 상태에서 완전체가 되면은 갖고 있던 워그레이먼 조각이 완전체 조각 메탈 그레이먼 조각으로 바뀌는지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야 잘 채워 텐트 한번 너무 쓰레기야 다른 디지몬도 이제 완전체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텐트 한번만 전혀 가망이 없어 얘만 완전체 그냥 성숙해